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시트로엥, 푸조, DS 오토모빌은 이 할인 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 할인이랑 금융 할인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 좌측 상단에 떠 있을 거예요.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. 바로 할인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5위에는 두 개 차종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BMW 6GT 620D GT 럭셔리 P1-1입니다. 2022년식이고요. 차량 정가 8,090만원,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0.5%, 850만원 할인된 7,24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15위 두 번째 차종은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옵션 삭제 모델입니다. 2022년식이고요. 차량 정가 8,949만원, 현금 할인율은 8.5%, 761만원 할인된 8,188만원에, 금융 할인율은 10.5%, 940만원 할인된 8,009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. 14위는 폭스바겐 아테온 2.0 TDI 프레스티지 2022년식입니다. 차량 정가 5,590만원, 현금 할인율은 9.8%, 546만원 할인돼서 5,044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, 금융 할인율은 10.8%, 602만원 할인해서 4,988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폭스바겐은 그동안 할인가 15위 중에서 거의 안 보였었는데 또 이렇게 5월부터는 나타났어요. 인기가 많은 모델이니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. 13위에도 BMW 두 개 모델 있는데요. 첫 번째는 BMW X5 X드라이브 M50i P1-1 2022년식이고요. 차량 정가 1억 4,01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1.1%, 1,55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1억 2,46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. 아무리 M50i라고 해도 1,550만원이라는 할인이 엄청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. 좀 이례적이긴 해요. 13위 두 번째 모델은 BMW 2022년식 M4 컴페티션 MX드라이브 P1-2 모델입니다. 차량 정가 1억 2,66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1.1%, 1,400만원 할인해서 1억 1,26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. 다음 12위에는 3개 차종 있는데요. 첫 번째는 BMW 2022년식 X1 20i X드라이브 X라인 스페셜 에디션 P2입니다. 차량 정가는 5,000만원이고 현금 금융 할인 모두 12%, 600만원 할인해서 4,40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네요. 12위 두 번째 모델은 아우디 2022년식 A4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 옵션 삭제 모델입니다. 정가 6,202만원, 현금 할인율은 10%, 620만원 할인해서 5,582만원에, 금융 할인율은 12%, 744만원 할인해서 5,458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. 12위 마지막 모델은 아우디 2022년식 A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쿠페 옵션 삭제 모델입니다. 정가 6,791만원, 현금 할인율은 10%, 679만원 할인해서 6,112만원에, 금융 할인율은 12%, 815만원 할인해서 5,976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. 다음 11위는 BMW 2022년식 320i 투어링 럭셔리 등급입니다. 정가 5,71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2.8%, 730만원 할인된 4,980만원에 구입 가능해요. 다음 10위는 두 개 차종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마세라티 2021년식 르반떼 350 등급, 정가 1억 3,607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3%, 1,769만원 할인해서 1억 1,838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. 자, 12 두 번째 모델은 BMW 2022년식 5시리즈 530E 럭셔리 라인 P0-1입니다. 정가 8,08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3%, 1,050만원 할인해서 7,03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. 9위에도 BMW 두 개 차종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M8 쿠페 컴페티션 2022년식입니다. 정가 2억 4,02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3.3%, 3,200만원 할인해서 2억 820만원 최종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. 9위 두 번째 모델은 BMW 2022년식 X4M 컴페티션 P0 등급입니다. 1억 2,07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3.3%, 1,600만원 할인해서 1억 47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네요. 다음 8위는 BMW 3시리즈 320i P1-1 2022년식이고요. 정가 5,03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4.1%, 710만원 할인해서 최종적으로 4,32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. 7위에는 두 개 차종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BMW 2022년식 1시리즈 120i 어드밴티지 P1 등급입니다. 정가 4,00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4.5%, 580만원 할인해서 3,4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. 7위 두 번째는 BMW 2022년식 X3M 컴페티션 P1 등급입니다. 정가 1억 1,75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4.5%, 1,700만원 할인해서 1억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. 다음 6위도 BMW입니다. 2022년식 E시리즈 M235i 엑스드라이브 그랑 쿠페 P1-2 정가 5,96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4.8%, 880만원 할인해서 5,08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다음 5위는 전기차인데요. 아우디 2022년식 e-tron 50 콰트로 옵션 삭제 모델입니다. 정가 9,722만원, 현금 할인율은 13%, 1,264만원 할인된 8,458만원에, 금융 할인율은 15%, 1,458만원 할인된 8,264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. 4위는 지프 2021년식 레니게이드 2.4 롱지튜드 FWD 등급입니다.
있습니다. 정가 3,81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6.3%, 620만원 할인해서 3,190만원에 가능합니다. 3위는 BMW 2022년식 7시리즈 740i S드라이브 디자인표 엑셀런스 P1 등급, 정가 1억 4,52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6.5%, 2,400만원 할인해서 1억 2,1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2위는 아우디의 기암 2021년식 A8 50 TDI 콰트로입니다. 차량 정가는 1억 3,702만원, 현금 할인율은 15%, 2,055만원 할인해서 1억 1,647만원에, 금융 할인율은 17%, 2,329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1억 1,373만원에 구입할 수 있겠네요. 자, 마지막 대망의 1위는 BMW 2022년식 X2 M35i P2 모델입니다. 정가 6,740만원, 현금 금융 할인율 모두 17.8%, 1,20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5,54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2022년 5월 금융 할인율을 기준으로 할인을 가장 많이 하는 수입차 모델들 1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색다른 건 폭스바겐 아테온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또 마세라티가 들어온 게 좀 색다르고요. 매월 그렇지만 벤츠 차량은 하나도 없고요. BMW와 아우디 차량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. 말씀드린 차종 중에 관심 있으신 차종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로 접속하셔서 견적 알아보시기 바라고요. 자료도 개차 기준이기 때문에 개차에서 알아보셔야 비슷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개차를 통해서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네 글자 입력하시고 실제로 차량 출고까지 하시면 이 할인 플러스 개차에서 따로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 10종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혜택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을 운행하시다 보면 세차도 많이 하실 텐데 세차 용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디테일링 박스 클릭하셔서 종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거의 다 있을 겁니다. 여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할인 순위 이외에도 BMW, 아우디, 벤츠의 할인 영상은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. 기타 브랜드 할인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. 이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특정 브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고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. BMW, 벤츠, 아우디 할인 영상은 영상으로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매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런 할인 순위나 수입차 할인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구독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구매 타이밍 잡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